뭐야? 뭔 난리가 났나? 이건 뭐요? 여기 앉으면 되는 겨? 아유, 이게 바쁜데 무슨 일이시오? 조달맨, 아까부터 알람이 계속 울리던데.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도대체 뭐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텍스에서 코리아 나라당토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질문을 받아봤어요. 예? 아니, 언제? 그럼 아까 그게 다 질문인 겨? 아유,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 혁신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해외 바이, 우리 우수조달 물품에 관심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국민들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유. 올해는 600개가 넘는 조달기업이 참가하는데, 이야, 진짜 엄청난 규모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1대1 상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회부터 해외 바이어 상담회, 해외시장 진출 설명, 구매 실무교육까지 또 상생세일과 현장 이벤트처럼 국민도 함께 참여 가능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요. 통역유? 당연히 지원되지. 해외 바이어별로 통역사가 지원되니까요. 언어로 인한 불편 없이 원활하게 상담 가능해요. 당연하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 가능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면 현장에서 별도 신청서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전시장 가이드 투어도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사전 등록하고 오심 아주 좋겠죠? 입장료? 예산 절감, 원자재 비축, 경기 활성화. 한 번에 싹 조달청. 육회, 상쾌, 통쾌. 경제엔 조달청. 있어요. 조달청 SNS 구독과 좋아요. 입장료는 없으니까요. 와서 마음껏 보고 가셔요. 지금 조달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2024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 세일도 진행 중인데요. 엑스포에서도 상생 세일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 국민들도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요. 조달 물품 구매와 계약은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상생 세일관에서는 현장 구매도 가능해요. 노트북, 컴퓨터, 작업용 의자, 방진 마스크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네요. 그럼요. 경품 이벤트부터 현장 체험까지 아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사전 등록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스탬프 투어, 베스트 한컷 공모전은 별도 경품도 준비되어 있죠. 또 현장에서는 가이드 투어, 안마의자 체험, 인생 네컷 인증샷 촬영, 자개공예 손거울 만들기 체험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한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와서 모두 즐기고 가셔요. 어때요? 궁금한 게 좀 해결됐을까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꼭 오셔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셔요. 자, 그럼 엑스포에서 만나요. 아니 잠깐 잠시만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겨? 아직 질문이 좀 남아서요. 질문이 몇 개나 있는데? 859개. 859개?